아, 전국에 계신 민민민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자, 아, 여러분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키말로 이제 국어 문법 오픈이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해설 강의를 오픈했잖아요. 그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도대체 어떤 교과 강의를 펼쳐야 되나. 그래서 제가 패매와 DM으로 수요조사를 좀 했어요. 수요조사를 좀 했더니 아키말로 이제 문법이 좀 취약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신 국어 빡빡합니다. 문학과 문법에서 특히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19학년도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키말로 이제 문법에서 약간 화작도 그랬습니다만 문법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국어 문법 짤강을 노베이스 대상으로 한 10분 이내로 갔다가 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오픈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Let's get it, man.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임? 바로 이겁니다. 잘 봐. 꿈이라는 단어와 잠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는 품사가 명사로 쓰이고 어떤 맥락에서는 품사가 명사인 척을 하지만 동사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짜증이 났거든요. 제가 노베이스 상태일 때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명사와 명사의 탈을 쓴 동사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 팁을 갖다가 전수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자, 이제 구별팀인데요. 아키말로 첫 번째는 뭐냐? 서술성 확인. 뭐라고? 서술성 확인. 뭐라고? 서술성 확인. 서술성 확인이라는 걸 뭘 파악하는 거냐면 동작. 뭐라고? 동작. 동작을 파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예문, 단문을 갖다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춤을 춰춤. 뭐라고? 예쁜 춤을 춰춤. 이 둘 중에 하나는 명사이고 하나는 명사의 탈을 쓴 동사야. 잘 보세요. 예쁜 춤할 때 이 춤은 말이야. 제 생각이 이렇거든요. 그 춤이라는 행위 그 자체. 다시 동작이 아니라 그 춤이라는 개념. 춤이라는 개념. 개념. 그리고 행위 그 자체. 춤이라는 행위 그 자체. 이런 식으로 개념이나 행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명사라고 하고 서술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다라는 얘기야. 왜? 왜? 동작이 안 나타나잖아. 그 동작스러움이 안 나타나잖아. 이 춤이라는 단어에. 그런데 뭐겠습니까? 뒤에 찰, 춤에는 실제로 이제 흔들어 제낀다라는 게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웬만하면 오늘 춤을 안 추려고 했으나 다시. 그러니까 서술성이 이 춤엔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있는 거지. 왜? 왜? 동작스러움이 녹아있잖아. 찰, 춤 녹아있잖아. 뭔 개소리. 너 주관적인 생각 아님? 맞아. 맞아. 이게 뭔 소리. 서술성 확인은 주관적 판단이야. 뭐라고? 주관적 판단.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객관적인 기준이 갖다가 필요하다는 거야. 투터치로 가야 된다는 거야. 투터치로. 서술성 확인해서 각이 안 잡히잖아? 약간 애매모호하잖아? 그럼 어디로 넘어갑니까? 주식어 확인. 네가 지금 누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찾아낸 상황에서 이 춤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뭔지 확인을 한다면 어떤 놈은 명사고 어떤 놈은 명사의 탈을 쓴 동사인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춤은 뭐가 꾸며주고 있죠? 예쁜. 예쁜. 뭐야? 예쁜. 뭐야? Beautiful life. 무슨 소리냐면 예쁜이라는 관형어. 관형어. 왜 예쁜이 관형어인데? 예쁘라는 용언의 어간과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합쳐져서 관형어가 된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약간 등골이 오싹거려. 왜냐면 방금 말한 용언, 어간, 관형사, 형전성, 허음이 이런 부분들이 뭔 소림 하고 노베이스 무새들이 분명히 지금 댓글을 달 것 같은 거야.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오늘 PD님 집에 못 가. 어쨌든 뭐야? 춤을 꾸며주는 예쁜이 관형어이기 때문에 이 춤은 뭐다? 명사다. 왜?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데 그 체언의 종류 중에 하나가 명사야. 괜찮아? 두 번째, 춤은 누가 꾸며주고 있어? 철. 철. 잘의 품사는 뭐야? 부사야, 부사. 부사. 부사는 뭘로 써요? 부사어로 쓰이겠죠. 이거 하면서도 등골로 싸고 싸. 약간 긴장 타지만 일단은 설명 지속해볼게. 잘이라는 부사. 부사어가 꾸며주기 때문에 이 춤은 뭐다? 명사에 탈을 썼지만 동사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PD님 괜찮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떤 놈이 명사고 어떤 놈이 명사에 탈을 쓴 동사인지는 뭘로 구분한다? 투터치, 투터치. 어떤 투터치? 서술성 확인. 두 번째, 가당치 않으면 수식어 확인. 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 그렇죠? 한번 서술성 확인 해주고 안 되면 스터치로 조져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될 예문들 함께 보시죠. Let's get it, man.
우와 우 아, 우와 우 첫 번째 The First IM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자 봅시다. 춤이 지금 딱 나와 있죠.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잘 보세요. 자 먼저 뭐 확인하라 했어? 거슬성 확인. 실제로 춤 추고 있어? 동작스러움이 이 춤이라는 단어에 녹아있니? 잘 생각해봐. 이거는 춤이라는 행위 그 자체 개념이잖아. 추며에 녹아있는 거 아니겠니? 현란한 춤을 추며 아니겠니? 현란한 춤을 추며 아니겠냐고. 잘 봐. 현란한 춤 개념 추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괜찮지? 이 춤은 뭐다? 명사다. 가당치 않은데요? 투터치 뭐야? 두시거 확인. 앞에 있는 뭡니까? 관영어. 관영어입니다. 일단 넘어갈게. 뜬꼬로 싹 하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뒤에 있는 걸음 보겠습니다. 투터치로 조져야죠.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하 이거 실제로 걷는 거 아님? 동작스러움이 녹아있는 거 아님? 그럴 수 없어. 잘 보세요.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개념, 행위 그 자체. 이게 가당치 않다면? 의. 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용어 꾸며줬네. 뭐겠습니까? 명사죠. 자, 세 번째. 그림. 잘 보세요. 실제로 만화를 잘 그림. 동작스러움 녹아있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잘. 오케이, 아까도 나왔지? 발이라는 부사어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명사의 탈을 쓴 동사. 좋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봅시다. 아침에 하는 달리기.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달리기라는 개념. 달린다는 그 행위 그 자체. 플러스 투터치. 하는. 관용어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명사다. Noun. N으로만 쓸게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기 시작했다. 빨리가 꾸며주고 있기도 하고요. 달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달렸다란 동작이 밑줄 안에 녹아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Verb. 이렇게 끊으면 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자, 이렇게 해서 명사 vs 명사의 탈을 쓴 동사? 이 두 개를 갖다가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이제 문법 요소들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꿀팁들 알려드렸고요. For nobody's. 자, 그리고요. 이 강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조금 댓글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앞으로 수능 문법을 저격해야 될까? 고난도 내신을 갖다가 내가 강의로 나와야 될까? 아니면 지금처럼 노베이스를 위한 짤강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방향성을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여러와 같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민우였습니다.